여러분들께 이제 초보 탈출 100타를 깨기 위한 이제 어프로치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어디서 책에서 읽었는데요. 우리가 18홀 중에서 초반 4홀에서의 파운율이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어프로치를 할 확률이 훨씬 더 높고요. 그리고 끝나기 4홀에도 또 샷이 조금 무너지면서 파운이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어프로치를 잘 알아두신다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아마추어 골퍼분들이랑 같이 라운드를 하면서 첫 홀에서 가장 기분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네. 1파 만파예요. 알고 계세요? 역시 네, 1파만파 알죠. 저도 네. 좋아합니다. 네. 좋아하시죠? 네. 혹시 재경 씨는 알고 계세요? 네, 저도 좋아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기분이 좋기도 하면서도 네. 가끔은 이제 프로니까 안 돼 이런 경우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기분 좋음을 1파만파 그런 핸들을 받지 않고도 아마 파를 만들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린 주변에 가면 어디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티박스를 빼놓고는 거의 페어웨이나 뭐 그린 주변이나 다들 평지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왼발 내리막 경사 그리고 왼발 오르막 경사에서 이제 좀 어프로치에서 실수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이제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왼발 내리막 경사죠. 굉장히 저도 사실은 까다로워하는데요. 이 타석을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특히 아마추어들은 이제 그린 적중률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네. 많이 넘어가서 이제 딥핀일 경우 더 넘어가서 왼발 내리막 상황을 경험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네. 런이 많이 발생해서 뒤로 넘어간다면 거의 지금과 같은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클럽을 선택하실 때 사실 이런 곳은 볼이 잘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프트가 가장 높은 클럽을 좀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자, 일단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경사면에 몸을 맞추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레슨을 하는데요. 굉장히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경사면에 아무리 몸을 맞추려고 해도 잘 맞춰지지 않는데 이 두 가지 포인트만 사실 지키면 좀 편안하게 맞출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왼쪽 골반을 조금 더 밀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프로치를 할 때 이제 오픈 스탠스를 쓰죠. 똑같이 서주시고요. 왼쪽 골반을 조금 밀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립을 잡게 되면 왼쪽 어깨가 살짝 올라가 있는 평소의 어드레스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왼쪽 어깨도 살짝 이렇게 내려주듯이 해줘야지만 경사면에 훨씬 더 지금처럼 잘 맞춰지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왼쪽 골반을 조금 밀어주고 그리고 어깨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왼쪽 경사에 맞게 좀 내려준다라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훨씬 더 경사면을 쉽게 좀 어드레스에 맞출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만 맞춰줘도 사실 여러분들이 스윙을 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두 번째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백스윙을 그냥 여러분들이 쓰게 되면 오른쪽 무릎이 좀 많이 튀어나와 있는 느낌이 들고 또는 그리고 스윙을 하게 되면 오른쪽 무릎이 백스윙 때 걸리게 돼요. 그리고 또 다시 공을 띄우려고 하다 보니까 오른쪽 무릎이 다시 굉장히 걸리는 듯한 느낌이 많이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취하실 때 볼은 약간 오른쪽에 두시는 게 좋고요. 오른발을 살짝 뒤로 빼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리막 경사에서 내려가는 걸 오른발이 조금 뒤에서 잡아주는 듯한 거를 더 플러스 효과를 보실 수도 있고요. 백스윙을 할 때 오른쪽 무릎이 걸리지 않고 다운스윙 때도 내가 내려가는 듯한 몸을 이렇게 써줄 때도 오른쪽 무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이제 스윙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드레스 때는 왼쪽 무릎을 밀어주고요. 그리고 왼쪽 어깨를 좀 내려주세요. 그냥 낮춰준다라는 느낌으로 좀 낮춰주시면 되고요. 오른발을 살짝 뒤로 빼주는 듯한 어드레스를 취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사에서 여러분들이 스윙을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탑핑을 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심한 뒷땅을 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되게 많이 나오죠. 네. 볼 뒤쪽으로 이렇게 경사가 있기 때문에 뒷땅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더 네.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네. 뭐 거의 이런 경사면에서 사실 임팩트 때 정확하게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체크를 하시냐면요. 나는 주로 만약에 토핑을 치는 분들은요. 백스윙을 굉장히 낮게 조금 플랫하게 가기 때문에 다운스윙 내려오면서 이렇게 올라가듯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경사면을 따라서 조금 가파른 듯한 백스윙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게 임팩트를 할 수가 있고요. 혹은 나는 주로 이런 내리막 경사 뒷땅을 많이 치는 분들은 너무 가파른 백스윙을 해서 이렇게 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또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은 더 완만한 듯한
스윙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경사면에 맞게 이제 백스윙을 들어 올리시고요. 근데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사실 저는 추천하는 게 손목 코킹을 너무 이렇게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내려올 때 이렇게 지금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손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클럽 헤드를 조금만 더 빨리 올려주시면 돼요. 코킹이랑은 조금 다른 이미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손목 코킹을 많이 하는 느낌보다는 손은 그대로 두시고 헤드를 조금 더 빨리 하늘 위로 들어 올린다라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해주시고요. 다운스윙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다운스윙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일단 왼쪽을 낮춰놨기 때문에 이 경사면을 따라서 이렇게 스윙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딱 치고 나서의 모습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왼쪽 무릎이 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리막 경사에서 어프로치에서 가장 지켜줘야 될 것이 왼쪽 어깨를 낮춰주고 왼쪽 힙을 밀어준 만큼 치고 나서도 그 각을 최대한 유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왼쪽 어깨도 낮고 그리고 내 왼쪽 무릎도 많이 구부러져 있는 듯한 느낌을 훨씬 더 느껴주시는 것이 좋은 거죠. 그래서 오른발을 뒤로 빼주고요. 백스윙이 너무 플랫하거나 플랫하게 되면 탑핑을 칠 거고요. 너무 가파르게 되면 뒷땅을 쳐요. 그래서 헤드를 바로 그냥 조금 더 빨리 올려준다는 느낌 플러스 내려가면서 낮게, 그리고 헤드를 먼저 조금 더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굳이 이런 상황에서 손을 먼저 밀어내려고 하면 이렇게 들리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헤드를 낮게 목표로 이렇게 밀어내준다라는 느낌으로, 그리고 치고 나서 왼쪽 무릎을 좀 낮춰주고 클럽도 낮게 만들어주시면 훨씬 더 내리막 경사에서 실수를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 왼 무릎 포인트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왼쪽 내리막에서 이거를 걷어내려고 탁 들어버리시는 분들 계시고 무릎이 펴진 분들이 계신데, 아까 신나성 프로가 어프로치 했을 때 왼 무릎을 그대로 약간 눌러주는 듯한 느낌으로 탁 지나갔을 때 되게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무릎 이외에도 손목이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손목이 빨리 풀려서 뒷땅이 나는 편이었는데, 근데 한 가지 좀 헷갈렸던 건 빨리 들어올리려다 보면 손목을 쓰게 돼서 코킹을 더 하게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보통 이게 위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손목 코킹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헤드를 어떻게 빨리 올리냐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내 왼쪽 몸이 어깨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 왼쪽이 더 내려가거나 혹은 더 들리거나 하지 않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윙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헤드를 가장 먼저 보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손목 코킹을 많이 쓰지 않아요. 우리 샷을 할 때는 헤드를 먼저 보내세요라고 했을 때 손목 코킹을 해서 먼저 보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처럼 이 어프로치도 마찬가지인 거죠. 왼쪽 어깨 위치를 잘 유지를 해주시고요. 그냥 헤드만 먼저 보내주는 듯한 높이만 지켜주시면 자연스럽게 약간은 좀 높은 듯한 느낌이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시작 때부터 왼쪽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그냥 헤드만 보내줘도 되게 높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스윙을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왼쪽 어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왼쪽 어깨를 낮출 때 이 왼쪽 어깨가 오픈이 되나요? 아니면 그대로 떨어지는 게 맞나요?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짝 사실 오픈이 되는 게 좋아요. 왼쪽이 왼쪽에 골반을 밀었고요. 왼쪽 어깨를 낮출 때 그냥 이렇게 낮추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약간 열어주면서 조금 더 낮게 좀 만들어주시면 약간 열리거든요, 어깨가. 그래서 오른쪽 무릎을 뒤로 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왼쪽 어깨가 살짝 열리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른쪽 공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좁아져요. 내리막 경사에서 여러분들도 샷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백스윙 때 꼭 무릎에 걸려가지고 스윙이 만들어지는 경우, 다운스윙 때 꼭 무릎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경사면에 몸을 맞추다 보면 이렇게 오른쪽 공간이 좁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무릎을 빼주면 훨씬 더 편안하게 백스윙, 다운스윙을 만들어내기가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세요? 내리막 아니요, 없습니다. 왼발 내리막 경사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아주 심도 있게 짚어주셔서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레슨을 하기 전에 저희 이제 피디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서 띄워서 어떻게 세우는지 또 이제 물어보셨거든요. 제일 어려운 조건을 주셨어요.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이 내리막 상황에서 띄우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렇게 딱 멈추게. 그런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리막 경사에서는 로프트가 많이 평소보다 많이 이렇게 죽어있기 때문에 많은 스핀량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맞고
그린에 바로 떨어뜨리기보다는 엣지에 맞춰서 스피드를 한번 죽여주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금은 더 탄도를 만들어내면서 스핀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볼을 띄울 때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스탠스를 굉장히 열어주죠. 네. 그리고 클럽 페이스를 굉장히 오픈해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똑같이 오른발을 뒤로 빼줘도 내가 왼쪽 몸을 더 오픈해주고요. 볼은 많이 오른쪽에 두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리막 경사기 때문에 약간의 생크성의 느낌을 약간 깎아치는 듯이 이렇게 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윙은 거의 다 똑같은데요. 클럽 페이스를 많이 열고 내가 왼쪽을 많이 오픈을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몸대로 그냥 이렇게 스윙을 해주시면 탄도는 굉장히 잘 뜨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아요. 왼쪽 무릎의 각은 절대로 펴지면 안 돼요. 왼쪽 무릎의 각이 펴지는 순간 탑핑을 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오픈 스탠스를 많이 취해주시고요. 클럽 페이스를 더 오픈한 상태에서 몸 따라 스윙하고 낮게 가면서 조금 더 왼쪽으로 같이 이렇게 돌아준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시면 훨씬 더 스피는 더 많이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리막에서 많이 조금 띄우고 싶다. 사실 많이 뜨진 않아요. 런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그래도 조금 띄워야 된다라면 조금 더 오픈 스탠스에 더 오픈 페이스를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반대 이제 상황에서 알아봐야 되는데 왼발이 오르막 상황이에요. 사실 굉장히 쉬워요. 왼발이 오르막 상황은 왼발이 내리막 상황보다 훨씬 쉬운데요. 이 자리를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왼발 오르막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의 고민을 또 시원하게 네. 해소해 주시죠. 사실 이 상황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이 치고 나서 볼이 왼쪽으로 가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볼이 굉장히 평소보다 많이 뜬다라는 거, 이거 두 개만 조금 줄이시면 사실 큰 실수를 줄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네, 다시 맞고 앞으로 왔네요. 자, 일단 처음에 여러분들이 지켜주실 거는 볼의 위치는 살짝 왼쪽에, 중앙 아니면 중앙보다 살짝 왼쪽에 두시고요. 우리가 기본적인 어프로치를 할 때 보면 체중을 원래 왼발에 실어놓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은 백스윙이 약간 가파르게 만들어지면서 다운블로의 어프로치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왼발이 오르막 상황에서 체중을 왼쪽에다 실어내고 스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박혀요. 그러다 보면 공이 굉장히 강하게 날아가면서 내가 스핀도 컨트롤이 안 되고 거리감도 컨트롤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체중은 무조건 내가 볼의 위치는 중앙보다 살짝 왼쪽이지만 체중은 오른쪽 하체에 실리도록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경사면 따라서 스윙을 좀 잘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스윙하실 때 제가 왼발 오르막에서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 게 왼쪽으로 가는 거 그리고 볼이 굉장히 많이 뜨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주의하시려면 백스윙을 체중은 일단 시작 때 오른발에 살짝 더 주시고요. 백스윙을 하고 나서 다운스윙 때 클럽을 빨리 풀어내게 되면 더 빨리 왼쪽으로 닫히면서 맞아요. 그래서 공을 정확하게 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왼쪽 손을 조금만 더 가지고 오셔야 돼요. 평소보다 더 많이 왼쪽 허벅지를 지난 다음에 풀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클럽 페이스가 다치는 걸 방지하면서 그대로 유지를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딱 스윙을 하고 나서 왼쪽을 같이 빼주는 것 플러스 헤드와 손이 조금 낮게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보통은 왼발이 오르막이기 때문에 헤드가 이렇게 높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탑핑을 치게 돼요. 그래서 왼쪽 손을 가지고 오는 것 플러스 헤드가 먼저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손과 헤드가 같이 조금 더 낮게 그냥 그대로 지나가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절대적으로 릴리즈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체중은 오른쪽에 두시고요. 먼저 오고 같이 해주시면 닫혀맞거나 볼이 너무 과도하게 떠서 만약에 스핀에 대해서 여러분들 거리감을 손실을 많이 보는 걸 많이 줄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리막이랑 오르막 이렇게 두 가지 알려드렸으니까요. 꼭 기억하셨다가 필드 나가서 활용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은 스코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신나성 프로가 100타를 깰 수 있는 세 번째 시간으로 경사지 어프로치샷 노하우를 알려줬는데요. 저희가 기억하기 쉽게, 복습하기 쉽게 주요 레슨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왼발 내리막 경사에서는 왼 어깨를 낮게 하고 왼 골반을 밀어줘서 경사면에 몸을 맞춥니다. 그리고 스윙이 몸에 걸리지 않도록 오른발을 뒤로 빼주세요. 그 다음 경사면에 따라 스윙을 하고 내려가듯이 팔로우스루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왼발 오르막 경사에서는 체중을 오른발에 두고 어드레스를 하고 왼손을 더 끌고 오면서 스윙을 해야 정확한 어프로치 샷을 구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주세요.